가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죠. 저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있잖아요. 김정일이가 한번 싸대기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언제나 하면 6.25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에 한국으로 온 유엔 음주오락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쉽게 접할 수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평양, 예, 평양 사람입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좀 많겠네요. 많죠? 네. 부자셨어요? 평양 사람. 부자는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부자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좋도록 생각하죠.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북한에 그 45년도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가구, 그러니까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자리 잡은 집이 어디냐면 뭐 이런 당중앙위원회 청사나 이거 말고 북조선 임시정부 청사 이런 거 말고 김일성이의 개인집. 개인집이 뭐냐면 어디 제일 처음에 어디 받았냐면 그 모란봉 구역이라고 있어요. 모란봉 알죠? 그 을밀대랑 있는데 거기 있는 데가 모란봉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 모란봉 구역에 집 하나 잡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연못이 있어요. 그거 지금은 오호댁이라 그래요. 오호댁. 평양에 김일성 김정일이네 집이 몇 개 있는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5호 관저 있고 15호 관저 있고 85호 관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대보동에 또 자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 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5호댁 있잖아요. 5호 관저. 그게 김일성이네랑 해방돼서 북한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잡았던 집이 그거예요. 5호댁인데 그때는 김정일도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김정일한테 원래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김정일 있고 남동생 있고 그 다음에 김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정일이 창 밑에 동생이 그 5호댁 그 앞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김정일하고 같이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김정일이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면 유라였단 말이에요.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 동생 이름이 슈라란 말이에요. 슈라가 물에서 놀다가 꼬르륵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슈라가 죽은 거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죠. 저는 알았어요. 네. 뭐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북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냐고요?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그거는. 북한 사람들이 뭐고 남한 사람들도 모르고 진짜 극소수만 알고 국정원에서는 안 갔대요. 뭐. 국정원이나 CIA 기밀문서 보관하는데 그런 데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 가구 또 어렸을 때 김정일이가 그 항일투사 500명이라고 있어요. 500명 동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같이 항일빨치산 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항일빨치산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항일투사라고도 읽고 항일빨치산이라고도 읽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네 그 직속 부대에서 지휘관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500명이가 자기 직속 상관의 아들이잖아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데리고 놀면서 팔 잡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 놀다가 김정일이 팔이 빠졌어요. 오른팔이 빠졌는지 왼팔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또 노발대발 해가지고 뭐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럼 그 500명씩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팔 빠뜨리고. 처벌까지는 안 받았는데 죽었어요. 어쨌든 전쟁 때 6.25 때 죽었어요. 만약에 김정일 팔을 빠져가지고 네. 팔을 빠지게 해서 일부러 막 전방 부대 배치되게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김정일이가 한번 싸대기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언제나 하면 6.25 때. 그 처음에는 북한군이 막 밀고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그 저 유엔군이 또 막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막 그 압록강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유엔군이. 그때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랑 다 그 저 뭐야 중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밀려가지고. 근데 김일성은 뭐 부대 지휘하느라고 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랑은 그 중국의 거기 그 조선족 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김정일이라는 게 또 그 좀 뭐야 그 누구 할아버지도 다 집어고 그냥 뭐 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왕자처럼 살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지금 그건 또 중국이잖아요. 이 자가들은 어디까지나 정말 북한 그거라 뭐 수령의 아들이라고 해도 외국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말 안 듣는다 말이니까 거기서 또 김정일이하고 아이들 그 집에도 애들 있었는데 장난감 뺏고 그냥 울려놓고 때려놓고 이러면 자꾸 길다가 그 집 아버지한테 너무 민하게 놀아가지고 그 집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김정일이 쌀에 한번 때려놓고 시장을 뭐 혼쌀 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6.25 때 그렇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갖다 쌀에기 맞고 쌀에기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외국 사람인데 뭐 그리고 뭐 김일성이가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나빴겠죠 뭐 김일성이. 이런 얘기는 북한 사람들 전혀 모르겠네요. 싸대기 모르죠 당연히. 고위 간부들도 아는 사람들이나 매치할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건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여기 오게 된다면 북한이 그러니까 8.15 해방이 되면서 저 38선 이북에 소련 군대들 나왔잖아요. 그때 소련 군대들하고 같이 소련 그 연해주 지방에 뒤가 있던 조선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스탈린이가 거기 있던 조선인 그 연해주 지방에 살던 조선인들로 함께 군단을 만들었어요. 조선 군단. 그걸 붉은 군대에 편입시킨 거예요. 옷도 똑같이 입고 훈련도 똑같이 받고 완전 정규군이란 말이에요. 조선인들로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조선 사람들만 해서 한 개 군단 만들었는데 그 대일작전 하면서 8.15 해방 맞으면서 소련 군대 막 북한으로 공격에 나오면서 그 조선 군단 5만 명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련 군대하고. 근데 그 조선 군단이 5만 명이면 한 개 군단이잖아요. 군단인데 거기 총 군단장이 최용건 동지예요. 최용건이. 그리고 그 안에 뭐 안길, 박락건 뭐 이렇게 해서 사단장들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뭐였냐면 거기 88여단이라고 있었어요. 여단. 그 여단 정치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단 정치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단 정치위원이면 그냥 여단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조선 군단 최용건이가 거기 최고고 군단장이고 그 밑에도 한참 밑에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왔으니까 김일성이한테 최용건이는 완전 왕구대원이라 뭐 왕고참이란 말이야 남한 말로 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꼼짝 못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이 소련 군대가 38선 이북을 해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48년도인가? 그때 국공내전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그 장개석이하고 모택동이가 싸웠잖아요. 일본이 망하고 나서 그때는 그 모스크바 국제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그 소련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 공산당 그게 최고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아니래도 북조선이든 중국이든 다 공산당들은 그거의 지시를 받았어요. 모스크바 국제당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또 지령 내린 거예요. 야 그거 좀 야, 북한 보고 중국 빨리 뒤가서 그 모택동이 도와주라고. 길에서 48년도인가 조선 그 5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으로 뒤갔어요. 뒤가면서 최용건이랑 뭐 장군들이 그 사단장급들이 다 들어가서 모택동이 도와서 싸운 거예요. 장개석이하고. 그리고 한 1년인가 싸우다 끝나고 최용건이를 비롯한 조선 군단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김일성이는 그렇게 센 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권 잡은 것도 아니고 근데 최용건이가 중국에 가서 지금 아예 뒤지게 싸우고 지금 나와보니까 글쎄 김일성이가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웃기는 거는 최용건이가 지금 그 북조선 임시정부 청사에 지금 뒤갈라기는데 그 정문에 있는 보초놈이 시골에서 저 뭐야 이렇게 막 징집해서 뽑아온 놈을 보초 세웠나 봐요. 이놈은 지금 김일성이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초놈이 최용건이가 지금 그 지프차 타고 지금 있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지금 최용건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 북조선에서 지금 자기보다 센 놈이 없었는데 대빵인데 아니 자기 지금 힘들게 싸우고 왔는데 지금 들어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최용건이가 야 시야 그 김일성이 이 새끼 보고 빨리 속도를 태어나오라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초서던 놈이 전화한 거예요. 김일성 동지 이거 좀 뭐야? 아니 밖에 웬 사람이 지금 정문에 웬 사람이 와가지고는 지금 김일성 동지 막 욕하면서 빨리 나오라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래?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아마 최용건이라고 말해줬겠지니까 김일성이가 그 말 듣더니 어서 불이 나게 달려나가지고 자. 와서 아이 최용건 동지 아이 미안합니다 이제 말 군단장 동지 야 새끼 이거 좀 말 시골에서 금방 와가지고 이게 보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뭘 잘 몰라서입니다 이제 너 용 푸시고 빨리 들어가십시다 그러니까 최용건이가 길디 말라 이 새끼야 조그만 새끼야 일단 그 차에서 일단 이제 아 새끼 말해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꼼짝 못했어요 원래는 김일성이가 저 그냥 정권을 잡으면서 최용건만은 그래도 부수상인가 시켰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최용건만은 건들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다 숙청하고 하면서 예, 최용건 동지만은 못 건드렸어요. 예, 제가 오늘 또 북쪽의 그 김동문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정보는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뭐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는 이건 다 팩트고 이거 간단한 정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말해도 되는 거죠? 말해도 되다는 거? 뭐 지금 뭐 여기도 국정원에서는 알았대요. 그러니까 분명 요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 구독 좋아요 그거 꾹꾹 눌러주세요 요거는. 예. 예.